개원 1주년 기념 법회를 주최하신 성문 큰스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저는 네가 어제 같은데 앞으로 나라의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성가도사가 되고 여러분 신도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돼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와서 쉬었다 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시고 수원 충북 충주시의 미륵대원산 주지스님이신 정관 큰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통도사 승가회 회장이신 송원사 주지스님이시고 송원스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동국 승가회 또 회장님 되십니다. 그 다음에 대한 한국불교 원효종 원장님이신 그 또 저 범일동 수도사 주지스님이신 범일스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울진의 그 보광사 주지스님이시고 또 우리 불심의 회장이신 자성스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연지의 총무를 맡은 경주의 건창의 철주암이랑 천장골차의 그 주지스님 맡아 계신 스님 오셨습니다. 진주 고강사의 회원스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홍영연화사의 도모스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특별히 우리 저를 위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산대학교 부총장님이신 송승구 원장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국정이동 구의원으로 계신 저기 정인석 위원님께서도 여기 오셨습니다. 그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부인이신 권철현 의원의 부인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철현 의원 그 여성 부장이십니다. 화성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수사하고 한나라당 권창현 국회의원의 집사람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이것까지 찾아주신 고명한 큰스님 여러분들 정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곳곳에서 또 먼 곳에서 이것까지 우리 상명사 첫돌 기념 잔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이 사상부의 주민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좋은 기독처가 또 여러분들의 쉼터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마련되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정말 요즘 너무 어지러운데 여기 계신 큰스님들 또 여러분 목사님들, 어머님들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또 부처님의 바퀴가 우리 나라에 두루두루 펼쳐져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또 법과 질서가 흐르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큰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생일 잔치 많이 즐기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지 지금 고민련 변남봉 선생님께서 지금 좋아요 하고 계신데 지금 아주 조금 있다가 부끄럽다고 있다고 그러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성가가 전성 가수 뭐로 하나요? 사연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나 인사 말씀을 하게 된 건 또 처음입니다. 네, 법회사에 많이 왔습니다만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격려사 순서인데 격려사 순서입니다. 네, 일단 한국불교 원효종 총무원장이시고 속사 주지신 범인 스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격려사에 앞서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문 스님도 좀 자리 앞으로 나오시죠. 범인 스님은 한국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지금 현재 총무원장으로 계시고 종정을 대행하고 계십니다. 현장 수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격려사가 계시겠습니다. 어떤 말씀 좀 해주세요. 임명장 한불원 정제 05-0005 성명 고길동 범명 성문 위 법화를 본종 종원종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충무원 종회의원 및 포교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47년 10월 10일 한국불교 원효종 종정직무대행 총무원장 안범민.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주지스님께서 네. 오늘 그 우리 한국불교 원효종 종회의원으로 임명되셨고 또 포교 부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성문 스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격려사를 한국불교 원효종 총무원장이신 범인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꽃다발 하나 우리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꽃다발 증정 하시고 네, 우리 범인 스님에게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된 것도 성령님의 분노와
때문에 전이 시대에 찾아서 그 주옥 같은 판단회장님이 아닌 성문스님의 그 음성공연을 듣고 싶어 하고 성문스님의 주지스님의 그 법문을 듣고 싶고 거기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져서 선불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또 오늘 일주일의 대상 이 절을 문을 열고 포교활동에 의해서 사실 앞날 이철 귀하로 풍경만을 생각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음성 공연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관하게 해주는 성인이 또한 의리 있겠습니까? 우리 성문스님의 앞으로의 많은 풍경을 발표해 주신다 하는 부탁과 올려서 또 성인의 노비에 대해서 오늘도 대산 주민 진산 일주년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문스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여사로 하고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성문스님은 존경스럽고 또 제가 한 가지 성문스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제가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2년 동안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2년을 같이 수료하면서 열심히 행동 하나하나 은혜 하나하나까지 제가 관찰하고 느꼈던 것이 지금 마음이 듭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야간에 대학원에 충실히 다니면서 2년 동안을 수고하셨고 그것이 개인의 어떤 욕심이 아닌 여러 학자님들을